안녕하십니까. 마린 TV의 에든입니다. 오늘은 이 하트델리 몬스터를 가지고 젤리게임의 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 하트델리 몬스터는 이렇게 하트 모양의 틀이 있어요. 이 틀 안에 총 4가지 색상의 젤리게임을 틀어 있는 것입니다. 이야, 색깔이 어우러져 있어서 정말 멋지네요. 박스를 보시면은 총 12개의 하트젤리 몬스터가 들어있다고 나와있습니다. 그리고 총 4가지 색상이 있습니다. 이 하트젤리 몬스터가 색깔이 굉장히 예쁩니다.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것도 정말 멋지지만 이렇게 색깔 하나하나도 정말 반짝이고 멋지네요. 이야, 색깔이 모두 다 정말 예쁜데 어떤 것부터 할까요? 그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황금색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 하트젤리 몬스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개봉해보도록 하죠. 이 뚜껑을 이렇게 그냥 열어주면은, 이야, 이렇게 예쁜 하트젤리 몬스터가 나옵니다. 이렇게 다 같이 있을까 정말 예뻐 보이네요. 그러면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느낌이 약간 엄청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합니다. 오, 됩니다. 잘 되네요. 이게 황금색이니까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겉에 이렇게 황금색이 쫙 나 있는데 거울 같네요. 맞아요. 거울 같아요. 오, 이거는 뭔가 좀 더 랩핑이 부드러운 느낌입니다. 이렇게 이쪽 끝부분에 보시면은 분홍색이 연해지면서 이렇게 투명해집니다. 오, 이거는 더 예쁜 것 같네요. 이건 멋지고 이건 예뻐요. 이렇게 조그맣게 됩니다. 양이 적어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, 이거는 뭔가 좀 바닷속에 있는 진주? 막 인어공주 궁궐에 있는 그런 막 거울 같습니다. 색깔이 연분홍색인데 예, 그런 것 같네요. 진한 보라색. 양이 적어서 잘 되지? 오, 잘 되긴 하네요. 크게 됐습니다. 이거는 여자애들 방에 이렇게 커튼 있잖아요. 그런 커튼 거 아니에요. 보라색. 랩핑도 되잖아요. 랩핑도 되니까 한번 풍선 불어볼까요? 풍선! 맞아, 풍선! 풍선이 될 것 같네요. 풍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대가 여기 있네요. 예, 이렇게 빨대를 잘 감싸주고요. 그래. 빨대가 들어가는 부분을 손으로 잘 공기가 새지 않게 막아준 후에, 오! 네, 이렇게 총 4가지 색깔의 풍선을 물어보았는데요. 어떤 게 가장 예뻐 보이셨나요? 저는 모두 다 예쁜 것 같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색이 모두 다 예쁜데요. 이렇게 총 4가지 색깔이 있습니다. 케이스의 위치에 따라서 양이 조금씩 다른데요. 보라색이 제일 적고 분홍색이 가장 많네요. 이렇게 다 색이 예쁜데 그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다 섞어줬는데요. 이렇게 중간중간 아주 조금씩 황금색이 있고 지금 색깔은 분홍색이네요. 섞으니까 색깔이 더 예뻐졌습니다. 이렇게 랩이 됩니다. 와, 랩이 정말 길게 되네요. 지금 끊어졌습니다. 진짜 길게 되네요. 역시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됩니다. 오늘은 이 하트젤리 몬스터를 가지고 돌아오는데요. 이 하트젤리 몬스터가 1,000원짜리 하나를 사면은 총 4개의 젤리게임의 색깔이 들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젤리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마린TV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예쁜 댓글과 공유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그럼 안녕!